여러분,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, 더피 워터 피니셔인데요. 일본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. 데스코 펀질펀질한 상태인데,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쿠션인데, 폭신폭신하고 촉촉합니다. 그리고 좀 시원해. 뭐 이렇게 촉촉한데 과연 유분을 잡아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. 이런 상태, 오, 매우 시원합니다. 진짜 유분 잡아줄까? 밀어서 바르면 안 되고, 약간 두들겨야 돼요. 근데 진짜, 진짜 시원합니다. 여기서 SPF가 있었으면 솔직히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왜냐면 덧바르는 용도니까. 한번 기다려볼게요. 오, 유분 좀 잡혔어. 불필요한 유분 싹 잡히고, 맹끈맹끈하고, 여기는 번질번질하죠? 검어 보이죠? 오! 처음에는 좀 시원하고, 아, 이게 유분이 잡힐까 했는데,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보시면 유분이 싹 잡히고 되게 맨들하고 뽀송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약간 느낌 전혀 없고, 손에 뭐 묻어나는 거 없고,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원하는 건 좀 SPF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, 일단 자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합니다. 건성인데 불필요한 유분을 좀 잡고 싶다, 혹은 선크림만 바르고 번질번질한 부분을 좀 잡고 싶다는 분들은 쓰기 너무 좋고, 얼굴이 좀 열감이 좀 많은 분들도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바르자마자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. 마르면 펀질한 게 확실히 정돈이 돼요. 신기하다.